Hi, I'm Lotta Eriksson. I'm a former world record holder in free diving. I've been free diving for over 10 years now, and now I don't compete anymore, but I teach, and I teach all the way up to instructor courses. 로타 에릭슨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트레이너 중에 한 명입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20명이 넘는 접수자들의 참여를 받았으며 그중 개인 베스트 기록과 다양한 경험들을 토대로 가장 좋은 성적을 보인 5명이 이 강사 교육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SSI 프리다이빙 강사 코스는 크게 레벨 1, 레벨 2, 레벨 3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번 한국에서 개최된 강사 코스에서는 5명의 레벨 1 학생과 1명의 레벨 2 학생이 참가했습니다. 교육 내용은 크게 학과 강습과 수준 강습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학과 강습 같은 경우에는 호흡, 이퀄라이징 기술, 기초 해부학에 관해서 3번의 발표를 완벽하게 이행해야 됩니다. 수준 강습 평가 같은 경우에는 10분 이내에 400m를 완주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100m를 잠영을 해야 합니다. 그 외에 해양 강습으로는 20m에서 레스큐 및 토잉을 하게 되고 20m를 1분 간격으로 5번 감소할 수 있는 스태미너 다이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중에서 아직 국내 다이버들이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20m를 1분 간격으로 5번 하는 스태미너 다이빙에 가장 힘들었었습니다. 이번 프리다이빙 ITC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렸다는 것에 대해서 강습생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학과 강습 평가는 매우 까다롭고 어려웠는데요. 과목은 다이빙 물리, 생리, 환경, 장비, 호흡법 등을 다뤘습니다. 자, 1분 30초 됐습니다. 강사의 올바른 지식과 전달이 곧 안전한 다이빙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들 최선을 다해 준비하여 발표를 했습니다. 프리다이버들이 호흡 훈련을 하는 이유는요. 일단 우리가 물속에 가기 전에 내 몸이 가장 편안하고 안정적이어야지 물속에서도 편안하게 즐길 수도 있고 또 호흡을 좀 오래 참을 수 있고요. 근데 지금처럼 하는 호흡은 아까 초과호흡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량이 낮아져서 우리한테 호흡의 충동을 덜 주는 반면에 지금 같은 호흡은 이산화탄소량이랑 거의 변화량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몸에 최대한 산소량을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호흡이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 정상적인 이산화탄소량에 더 많은 산소를 축적할 수 있는 호흡이 됩니다. 다이버가 풀브레스로 마지막 최종 호흡을 하고 입수를 합니다. 뒤따라 세이프티 다이버가 입수를 하는데요. 세이프티 다이버는 보통 10에서 15m 정도까지 하강하여 상승하는 다이버의 안전을 체크하면서 함께 상승을 합니다. 수면에 오른 다이버는 곧바로 회복 호흡을 실시합니다. 레스큐 훈련을 하는 모습입니다. 사고자를 버디가 상승시키고 있고 세이프티 다이버가 뒤따릅니다. 상승시킨 다이버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면 구조 호흡을 하며 수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훈련 또한 상당한 체력이 요구됩니다. 다이버가 마스크를 벗고 상승을 하는데요. 이 훈련은 유사시의 상황에 대비한 것입니다. 아몬리 어센트는 다이버가 핀을 잃어버리거나 다리에 경련이 났을 경우를 대비한 연습입니다. 가장 체력이 요구되는 스태미너 다이빙인데요. 수심 20m를 수면 인터벌 1분 간격으로 5번 왕복하는 것입니다. 레벨 1 강사의 기준은
바다에서 강사 한 명당 6명을 강습할 수 있고 레벨 2 강사는 강사 한 명당 5명을 강습할 수 있습니다. 프리다이빙 강사는 여러 명의 학생들을 컨트롤해야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반복해서 다이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I really, really recommend everybody to try freediving. It's such a beautiful sport. It's so lovely to be in the underwater environment. And you move so freely when you're weightless. It's like you're flying underwater. And just the fact that you're holding your breath is actually relaxing you. And that's why you're feeling so calm and relaxed. And it can even change your perspective of life and help you to relax in your everyday life. So I really recommend to try freediving at least once in your life. Hello, SSI 본부 직원 정은지고요. SSI 프리다이빙 강사 여자 강사 1호 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곽진석입니다. 화이팅! 몸에는 임정택입니다. SSI 프리다이빙 화이팅! SSI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이상욱입니다. 화이팅! 코리아 프리다이빙 팀 정영권입니다. 화이팅! SSI 레벨 3 프리다이빙 강사 김윤입니다. SSI 화이팅! 아피아 프리다이빙 강사 노명호입니다. 화이팅! SSI 프리다이빙 화이팅!